안녕하세요. 프린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0,000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X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이 X는 사자일까요? 대리니까요? 사자죠. 사자.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다 누가 했어요? 갑이 했잖아요. X는 아무런 의사결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뭐예요? 사자고. 사자는 의사능력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능력이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답은 4번이 답이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5번인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을이 강행기준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이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면 뭐는요? 처벌은 맞겠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고 뭐만요?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인인 A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된다. O, 맞는 지문이죠. 2번. A가 차고 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까지도 맞고요. 맞는데 B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A가 지금 다시 말하면 누가 착오를 한 거죠? 대리인이죠. 그러면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취소권이 없죠. 따라서 이미 대리를 기준으로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취소해야 되는 것이므로 B가 본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A.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기 강박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C는 A가 사기 강박 또는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물론 선의 무과실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결론은 궁방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3번입니다. 미성년자 가배부 을은 정소유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 가배부입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곧 그 정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동대리죠.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입니다. 따라서 요 미성년자의 갑에 대한 부을 뿐만 아니라 병도 친권자고 의사결정은 을과 병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갑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한 을과 병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이들은 갑의 공동 대리인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문제에서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대리인을 했으니까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잖아요.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2번 을의 대리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 대리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것이니까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채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이 답이죠. 왜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살에 달리 을이 단독 대리행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가 아니죠. 공동 대리를 함께 했다는 얘기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따라서 을의 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사건에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하고 있다. 그럼 이 변호사 갑은요. 임의 대리인이죠. 뭐 친권자 후견인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기일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본인의 승낙을 받아 친구인 변호사 을을 복대리인 선임하 이 사건을 변론가했다. 다음 중 맞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데 지금 병의 승낙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죠. 따라서 아무 문제 없고 여기서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인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므로 1번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X 갑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 병을 대리하겠죠. 2번 갑이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X 복대리인이 선임됐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3번 병이 갑과의 위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X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갑과의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갑의 대리권이 소멸됐다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돼야 되겠죠. X. 4번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은 갑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복대리인도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권한이 같진 않죠. 대리권이 같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작아야 되고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로 종종을 성립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병에게는 갑에게는 뭐가 없죠? 조정권이 없잖아요. 그럼 갑에게 조정권이 없다면 복대리인이 을에게도 조정권이 없어야 되므로 을은 병을 위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을의 대리권 없이 을은 대리권 없이 행인 능력자인 갑의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갑수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병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고요. 따라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뭐죠? 무효니까요.
2번 우리 위 매매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행위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3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그러면 본인이 추인한 거죠. 그죠? 추인한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인데 자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이유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죠? 맞는 질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뭐가 있죠? 소급효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미성년자인 갑은 친구 을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중 을이 요양을 위하여 산세 들어간 사이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병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병은 아무래도 갑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편지로 을에게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구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거죠. 일단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확인을 구한 것은 결국은 뭐 한 거죠?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이 무권대리인이고 상대방인 병은 본인에게 뭐 한 거죠? 체결한 것까지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요. 1번. 병이 유효한 체고를 하기 위하여는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X입니다. 1개월이라는 거 없고 그냥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의 체고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개월이라는 거 없이 그냥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1번은 X예요. 2번 을이 위 자전거의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이어야 해요. 문제 맨 앞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미성년자인 갑이죠. 제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 미성년자인 갑에게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병은 갑에게 그 자전거의 인도 또는 이행이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요.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냐면 체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 만일 병이 갑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에게 체고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고를 했는데 체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을이 병의 최고에 대하여 이의적인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했다면 병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X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돼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답은 5번인데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다만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예요. 그러면 요 최고에 대한 확답이 추인이라면 언제 추인한 거냐면 확답을 발신했을 때 추인한 겁니다. 왜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 다음에 철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추인 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추인을 발신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5번 을은 10월 1일 병에 편지를 받자마자 자전거를 가져도 좋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발신주의니까 언제 추인이 된 거냐면 10월 1일 날 이미 추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한편 병은 마음이 바뀌어 10월 2일에 매매계열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을에게 다시 보냈다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추인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고 이미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철회는 무효고 추인은 유효한 것이니까 을의 추인의 답장보다 병의 철회 편지가 을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병은 자전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의다. 언제 추인한 거죠? 확답을 발신할 때 추인한 거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이죠. 묵권대리와 표현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강행복귀 위반한 무효인 대리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책임을 논하는 것은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묵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인 대리행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묵권대리행의 추인.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묵권대리행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묵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됨으로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묵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4번 묵권대리인이 묵권대리 행위 후에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묵권대리인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X죠. 신의칙에 반하죠. 금반환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다. X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답은 2번이죠. 8번 갑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X죠. 2번 쌍방 모두가 허가 받기를 거부했다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물론 확정적 무효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2번 갑과 을사의 허가를 배제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거든요. 따라서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를 요구했어요. 해제된 겁니다.
해제된 거죠, 적법하게. 따라서 더 이상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한 이유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확정적 무효라면 이때는 계약금 계약도 뭐겠어요? 무효겠죠. 따라서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맞는 것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표시의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이 시를 우리가 선의 제3자라고 하게 되고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도 참 많이 했죠. 해제된 후에도 또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A와 B 사이의 계약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위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에 지 부준이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의 의무는 A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X죠. 지 부지 선악도 누굴 기준합니까?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 C를 기준으로 해죠. 답은 4번이죠. 5번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를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돼요. 그러면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야죠.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나가야 됩니다. 117페이지죠. 좀 정리를 해보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요. 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진다면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이고요. 그래도 정지 조건도 일단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는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해제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해제 조건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 발생이 확실해요. 이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고요.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하고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이죠. 일곱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그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내 마음이 내키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내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죠? 조건인데 오로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효과는 무효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조건이고요. 우정 조건이죠. 3번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은 반사회적이죠. 그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이렇게 반사회적인 경우를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이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물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사무실을 안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는 뭐죠? 무효지만 나중에 합격하면 마련해 주겠다고 한 거니까 대표적인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5번 자동차를 금년 연말까지 빌려주겠다. 기한이죠. 특히 연말은 반드시 도래하고 연말까지 빌려주겠다는 말은 연말이 도래하게 되면 대여 계약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기한이고 뭐가 돼요? 종기가 되기 때문에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단 이 조건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데 뭐가 있느냐면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단독행위지만 뭘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음수표행위거든요.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음수표, 어음에 대한 특별히 뭐가 있죠? 지급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2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음 행위를 말할까요? 보증 계약을 말할까요? 뭘 말하는 거죠? 보증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음 발행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보증 쓴 거니까 이건 뭐예요? 보증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도 아니고 어음 행위도 아니니까 당연히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 안전성 해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2번 상계, 취소, 철회, 선택제권의 선택은 대표적인 뭐죠? 단독 행위들이고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 게 좋냐면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면 돼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의 전체가 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언이 나왔죠. 뭐 유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로 평가되고요.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이 문제예요. 5번.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해제입니다.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하냐면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못 붙이는 거예요. 왜요? 해제는 뭐죠? 단독행위니까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이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인데 문제는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죠?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점이죠. 무슨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 자,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돼요.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별도로 해제한다라고 또다시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이요.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여기서 동시 이해 항변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5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무슨 조건이 정지 조건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유효하다.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정지 조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이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상계 단독행위입니다. 답은 4번이고 1번 유언 단독행위지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2번 주택임대차 뭐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을 거고 3번 정지조건부 계약해지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번 채권양도의 승낙 이것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계가 뭐예요? 지금 와서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죠? 퉁치는 거겠죠? 퉁치는. 그죠? 아, 퉁친다는 말. 아주 뭐죠? 법률 용어가 있었네. 그죠? 퉁치는 거. 4번. 유효한 조건으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일단 단순 수의 조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지만 단순 수의 조건은 뭐죠? 유효해요. 그 다음에 2번 법정 조건은 유효냐 무효냐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조건이.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붙이는 것만 뭐죠?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아예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기성 조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죠.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니겠어요? 조건이 아니겠죠. 왜요?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불확실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뭐가 있나요? 불능 조건. 4번 불법 조건은 뭐죠? 조건이 반사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유효한 조건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 이것보다는 다음 중 조건인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만 조건입니까? 1번 단순 수의 조건만 조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해야죠. 뭐죠? 머리 글자를 따드는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죠. 어차피 조건과 기한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한 문제 나오면 지문으로 여기서 먼저 꼭 하나 나와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 정조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 무식한 것이 최고입니다.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자, 기억. 순수수의조건은 유유이나 X죠. 순수수의조건은 무효입니다. 2번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법인 경우 그럼 이게 뭐예요? 조건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효이니까 그 조건만을 무효라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조건이죠.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정지의 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X죠. 1번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 조건이죠. 불, 해, 조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죠. 다 틀렸죠. 그죠? 이거 최근에 출제경영인데 최근에 이렇게 박스를 내면서 틀린 것을 해가지고 다 틀린 걸 내는 경우도 있고 옳은 것을 내놓고 다 옳은 것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괜히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하나쯤을 틀렸을 텐데 이러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조건부 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X입니다. 참 잘래. 자, 조건이라는 것은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에 관한 문제? 효과에 관한 문제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맞으려면 성립 여부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여부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X가 되는 거죠. 리음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니까 무효가 되고 X고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여야 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네요. 리얼번 약혼 예문의 수술은 대표적인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5점.
미음번 채무 면제나 유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니까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므로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요. 7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므로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의 내용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까지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거든요. 따라서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가 되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기해무 맞는 질문이고 4번입니다. 이게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게 뭐예요? 첩이 아니라 부부잖아요. 자 와이프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여보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요게 뭐예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입니다. 반사회적이죠. 왜 반사회적이에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죠? 제한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부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판례는 첩이 아니라 뭐예요? 부부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부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첩이어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 있는 자유,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근로계약에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근로계약이 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죠?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기 때문에 답만 볼 건데요. 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손치되지 않으면 자 해제 조건이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성취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시면 조건부 권리다도 이를 침해하면 즉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 X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특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취되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가 안 됐다면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침해 행위가 있으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같은 건 어떤 거예요? 5번. 5번은 뭐? 5번 읽어볼까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무자에 의한 조건부 권리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5번은 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을이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러한 갑의 처분 행위는 147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무효다. 그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우리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5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무자 누구죠? 갑이죠. 의무자에 의한 조건부 권리 처분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런 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뭔 소린가 싶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 중 법률행위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 성취 전의 효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조건부 권리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장대 물권을 취득하는 기대권은 물권과 동일한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X죠. 이 기대권은 뭐죠? 물권이 아닙니다. 그죠? 채권이죠. 배타성이 없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가등기가 필요한 거죠. 3번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소유권을 유부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취득 인정될 수 있는데 기억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번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X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 해제 조건은 뭐죠? 유동적 유효니까 다른 말로 뭐죠? 불확정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은 불확정한 유효고 무효고 해제 조건은 뭐죠? 불확정한 뭐죠? 유효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겠죠. 1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죠. 조건의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조건의 성취가 미전한 권리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니까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5번인데 어떤 문제냐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것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지문으로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는 점이죠.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X 토지를 정지 조건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조건 성취 전에 갑은 다시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것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고 갑이 또다시 병에게 뭐죠? 팔았잖아요. 그럼 일종의 뭐죠?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1번 갑병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조건이 성취돼야죠. 따라서 2번 장래 물건을 2번 을은 즉시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3번 을은 즉시 갑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전에 했죠. 자, 이중 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따라서 4번 을은 병에게 갑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을은 갑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조건부 매매 계약에 의한
가든 길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겠죠.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을 해제 조건이죠. 자, 해제 조건이 현재 뭐죠? 효과가 있으니까 성취가 안 되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겠죠? 따라서 2번 해가지고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된다. 이렇게 되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불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뭐죠? 불능 조건,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 조해서 뭐가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게 되니까 무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이죠. 아, 이거 좀 그런데. 자,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뭐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고요. 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해제 조건은 물론 뭐죠? 반대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4번부터 보시면 법률행위의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법률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3번은 조건 앞에 뭘 집어넣어야 돼 깔끔해지냐면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줘야죠. 뭐가 들어가야 돼? 정지. 3번을 보시면 정지 조건 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건의 성취에 대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유래 뭐죠? 맞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자, 3번은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제 조건은 누가 입증합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누가 해요?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니까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맞으려면 앞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지 조건으로 바꿔서 이해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조건 성취 시간이라 법률행위 성립시다. X인가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이면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1번은 뭐죠? X인 것으로 보이죠. 2번 장래 불합받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X입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고 기속재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넘는 재산을 기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누구 재산이? 일본 넘 재산. 그러니까 일본 넘 재산인데 국유화된 재산을 우리가 기속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장래 불합받을 조건으로 하는 기속재산의 매매예요. 현재는 뭡니까? 국유토지인데 내가 너한테 불화받으면 국가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으면 팔겠다라는 말은 일단은 지금은 뭐죠?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불화받으면 뭐죠? 넘겨주겠다는 얘기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가 되죠. 3번 조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가족법상 법률의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건만 무효로 된다. X죠. 5번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은신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네요. 좀 쉬었다가 15번 기한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